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주에 바로 너무 반가운 기분 좋은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제주에서도 이렇게 축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야말로 전국이 아니 뭐 전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점가는 아주 그냥 독서 열풍이 네. 불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만나면 그런데요. 네. 한강 작가의 책 읽어봤어? 채식주의자 읽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 워낙 뭐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5.18을 다룬 또 소년이 온다, 또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그 대표작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한강 작가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 4.3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라 이게 전 세계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제주도민으로서는 정말 반갑고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한강 작가의 책뿐만 아니라 또 제주를 대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과 좀 가까이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서를 하면 뭐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돼서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딱 한 시간씩이라도 책을 읽어주면 이 지능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을에 책 다 꺼내서 네. 분위기 있게 독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을이 알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방송 제주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또 우리가 또 만나면 반가운 이분이에요. 어딜 가든 이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인데 이기랜 시간 또 오늘 자연공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랜의 자연공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길로 요리조리 다녀왔을까요? 이번에는 제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를 꽉꽉 채워서 정말 알차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바쁘게 보내셨겠네요. 정말 알찼네요. 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좌선생 방송 최초 알아눕고 오프닝을 시전하는 상황 발생.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요. 진짜 아니 무슨 누워서 일이... 시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배를 타고 바로 오늘의 목적지 추자도로 가는 중입니다. 일어나셨네 이제. 아니 근데 몰골이 조금.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배멀미 하신 거구나. 와 추자도다. 저게 추자도구나. 처음 가봤어요. 추자도 처음이세요? 네, 너무 설렜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왔거든요. 지금 속이 좀 약간 울렁울렁 되는데. 아쉬웠어요, 좋았을 거. 정말 추자도는 맛있는 것도 많고 낚시도 많이 하러 오고 그리고 올레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오늘 특별한 무언가 먹을 건지 볼 건지 모르겠지만 그를 만나러 왔어요.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누구죠? 바람 따라 쉼 없이 달려 하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했습니다. 추자도 도착! 우리가 찾은 이곳은 섬 속의 섬 추자도입니다. 4개의 유인도와 무려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바람이 허락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바람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큰 섬이에요. 엄청 커요. 생각보다 크네요. 추자도를 찾는 주된 손님은 올레길을 걷는 이들이나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요.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추자교도 보이고요.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만성기도 추자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그럼 상추자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상추자도로 가셨군요. 여기입니다. 맛있는 곳. 내가 만나러 그 추자도. 추자도에서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멸치, 삼치, 미역, 해산물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별하게 만나볼 그 녀석은 뿅. 이 녀석. 누구야?
여러분 굴비 고기 추자골비 너무 맛있죠. 추자골비 유명하죠. 생조기가 아니고 약간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굴비예요. 조기는 갓 잡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햇볕과 바람에 말린 건데요. 굴비 구이와 함께 물을 넣고 푹 끓인 칼칼한 조기 매운탕까지 추자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우와. 반찬성이 이 조기는 좀 달라요. 뭐 백조기, 수조기, 뭐 참조기 엄청난 느낌. 이게 전라도 굉장히 음식에 많은데 가까워요. 참자가 들어가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참복 뭐 이렇게 하듯이 배가 노래.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 구이, 뭐 탕, 조림 다 어울려. 굉장히 맛있죠. 싹싹 발라줘야지. 아, 이제 작업 들어갑니까? 네. 와. 근데 저 굴비가 예전에 영광굴비가 유명하잖아요. 네. 영광굴비도 대부분 추자도에서 참조기를 가져가서 말린 거예요. 맞습니다. 아, 말린 걸 먹어서 네. 말린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그냥 뜯어야겠어. 지금은 이제 추자굴비 자체가 유명해요. 네. 가운데 뼈를 탁 잡고. 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참굴비구이. 입안 가득 터지는 고소한 풍미와 식감이 일품이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참굴비 한 마리 맛있게 끌려 있습니다. 정신없이 들어가는데요. 생선 머리도 이렇게 좀 씹어봐야 돼. 짭짤하니 고소하고 기름져서 너무 맛있어. 저기까지 다 먹는다고. 대단하다. 그래서 독특한 게 나옵니다. 뭐예요? 조기 머리를 먹을 때는 굉장히 뇌인가? 조심해야 되는 뇌요? 있습니다. 참조기와 이 옥돔의 이 머리 딱 정수리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게 뾰족한 굉장히 이거 씹을 수도 없는 뼈가 딱 하나 있어요. 참조기와 옥돔에만 있어요. 불이 있다고 해서 속도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또 잘 발랐습니다. 요렇게 와. 한 번에 싹 올려. 와 저렇게 싸서. 저 정도면은 발골 좌형국이죠. 네. 아, 또 오늘은 또 생선에다가 또 밥을 싸는다. 싹 싸. 어머나. 네. 저 누가 생선이라고 보겠죠, 그를. 이번에는 한 밥 한 숟가락에 한 마리. 이야. 참굴비만 있으면 열반찬이 안 부럽습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너무 맛있어. 이야. 아 기름이 그냥 막. 기름이 쫙쫙 쏟아지네. 이게 우리가 금방 잡은 생참조기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약간 살도 많이 부서지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게 방건조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런 맛이 있어요. 매운탕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조기 매운탕 너무 맛있어. 이건 또 이가 막히죠 또. 조기 한 마리 이렇게 딱. 이게 조기가 기름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굉장히 부족하고 응? 알짝지근한 그 국물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달달하면서 또 달달하면서 와! 달짝지근합니다. 그렇지. 얼큰하고 아. 이게 매운탕이지. 다 발라가지고 몇 번만 터치만 하면 이렇게 저 언제 다 먹을게요? 발라져 오는 거. 싱싱하다 여기다가. 제가 왜 그래요, 제가? 살을 발라놨습니다. 밥을 좀 말아. 그래서 마는 거죠. 살을 발라. 아이고, 밥이 부족하네. 어머니, 저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예, 벌써요? 밥 먹다 보니까 밥 부족해. 역시 조기의 맛이야. 생선살을 탁 올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저렇게 드시냐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지 뭐. 매콤하고 달콤하고 이 조개 또 기름이 또 고소한 이게 딱 녹아있는 이 매운탕에 밥을 싹 말아가지고 먹는 이 맛. 저게 아마 일반 생선 매운탕하고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거 조개 매운탕. 이것도 맛이. 구이하고 또 다른 맛이지.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가 출사들 오면서 한 2시간 정도 왔는데 이 멀미가 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좀 멋진 척 하려고 멀미약도 안 먹고 그냥 왔는데 좀 울렁울렁 거리던 게 지금 이게 마지막 매운탕 한 그릇으로 싹 내려가네. 오, 와. 그래 보여요. 이게 개운해졌어. 이유가 있었어. 아니, 개운하게 먹고 사장님을 집에 갈 때만 어떻게 그럴까요? 그래도 제가 좀 조개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척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기 전문가의 또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이 국도 한 그릇 가져오셨는데요.
사장님, 이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굴비 정식 드셨는데 매운탕 말고 추자에서 유명한 환각국, 일명 엉겅퀴. 엉겅퀴. 제주 사투리로는 소황이. 소황이. 아, 소황이. 소황이국. 소황이. 소황이. 이게 엉겅퀴 향이구나. 향이 좋더라고요. 약간 뭐 시래기 국물이나 그런 걸 안 먹고 달라요. 촉촉한 좀 향이 강해. 향이 좋았어요. 염해서. 육수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육수 뭐였습니까? 아, 육수는 이제 조기 자체가 싱싱해서 그냥 맹물로. 아, 불? 네, 육수를 안 빼요. 아, 육수 아니고 그냥 물? 네, 육수를 빼면은 고기 맛이 떨어져. 오. 참 조기. 지금 딱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싱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기로 치면 맛이 좀 덜해지는 사장님의 깜짝이야. 말씀이었습니다. 잘생긴 사장님 보러 추자도로 오세요. 사장님, 추자도 참굴비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날 상추자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추자도 참굴비 축제입니다. 싱싱한 수산물도 맛보고 굴비 만드는 것도 체험해봤는데요. 아, 바쁠 수밖에 없었네요. 여기서 소금으로 천일염. 자, 대강. 대강 이렇게 맛있어져라. 5-6시간 있다가 씻어서 말려? 예. 아, 이대로 말리는 게 아니고. 추자도 참굴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추자도의 또 다른 명물 삼치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맞아. 항상 삼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나 조림만 먹었었는데 회로 먹어보니까 정말 담백하고 싱싱하고 다른 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바론 길 그 올라가는 거라 아, 여기 예, 스노클링을 하러 저희는 왔었거든요. 아,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 물 속에 물고기들이 진짜 너무 다양하게 어종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 이분들은 누각산으로 오셨더라고요. 아, 추자도 인근 바다가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제 다시 추자교를 따라 상추자에서 하추자로 이동합니다. 대시간을 앞두고 잠시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자, 파도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어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가봤어요. 돌멩이가 있네요. 바로 하추자의 명소 모진이 해변입니다. 여러분, 해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그러니까요, 달라요. 완전 제주바다 안 가는. 이 몽돌이 부서지는 소리, 파도와 몽돌이 만나는 이 순간. 함께 들어보시죠. ASMR. 너무 좋죠.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추자도로 미식 여행 떠나보세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추자도를 당일치기로다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진짜. 하루 만에 근데 진짜 많은 걸 했다. 와. 굴비도 먹고 축제도 가고 몽돌 해변에서 ASMR도 즐기고. 정말 알차게 다녀왔는데요. 네. 아침 8시 첫 배로 한 2시간 넘게 이제 도착한 다음 마지막 4시 반 배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와, 정말 알차게 곳곳을 다 다녀봤어요. 네. 정말 아쉬웠던 건 정말 이게 좀 올레길을 좀 걷고도 싶고 이랬는데 다음에는 꼭 1박 2일로 가보려고요. 네. 네. 아니 근데 1박 2일을 보통 가시는데 당일치기를 갔다 오시니까 네. 저는 반대로 아, 당일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맞아요. 아침 8시에 배 타고 4시에 돌아오는 배로 나오면 당일치기가 되잖아요. 아, 좋았어요. 너무 우리가 좋았어요. 이게 날씨만 괜찮으면 이런 여행도 괜찮을 것 같고 갈비 정식 아, 정말 먹고 싶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네. 또 추자도는 또 어느 식당이나 이렇게 또 맛있는 굴비 정식을 맛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굴비는 이게 또 소금에 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긴 시간 동안 이 냉동실에 놔두고 먹으시면 뭐 반찬이 없을 때나 입맛이 없을 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자도를 못 가시면 구입하셔서 계속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좋아요. 네. 자영 리포터 또 멀리 추자도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주의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 발빠르게 모아왔습니다. 네. 들어보죠, 한번.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소식은요, 아마 제주 최초, 아니 전국 최초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초 탄소 중립 제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자연을 즐겨보는 시간. 너무 의미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구운 고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오. 제주에서 만나는 친환경 캠핑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캠핑장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록달록. 게다가 친환경. 지난 10월 10일 동북 북촌풍력발전단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버스. 참가자들의 이동 수단부터 남다르죠. 예. 그러네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리사이클해서 만드는 체험이나 전기자전거나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일반 캠핑이랑 좀 다르게. 제주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도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캠핑이라니 일반 캠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런 캠핑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이곳은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고요. 여기는 2015년 8월에 준공해서 일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은 2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5기로 구성되어서 총 30메가 용량의 풍력 설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5월 1일 날 CFE2035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주의 자연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 이번 행사의 이름이 아리백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리백이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이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에 필요한 전력들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그 발생점인 자연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전된 전력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전기 자전거까지 즐겨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하는 건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캠핑이죠. 굉장히 색다른 캠핑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연 기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분리수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자꾸 뭘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불 올렸다고요. 제발 내일만큼은 날씨가 좋아라.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OX 퀴즈 라운드 참석하실 분들은 자리에서만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정호 씨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배워보는 시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다음 문제는요. 우리나라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이다. 자,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오? 오? 정답은 O입니다. 오입니다. 정답은 O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개발위원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삼행시를 해주시는 분께 선물을 세트로 드릴 겁니다. 정답 맞췄는데 삼행시도 해야 돼요, 지금? 동조. 쉽지 않아요. 복. 복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오. 리. 이곳입니다. 이야, 센스 있다. 센스 엄청납니다.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분 혹시 지원자 받으십니까? 북동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 촌. 촌이라 말하지 마라. 여기는 굉장히 힙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마을. 니.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알리백 화이팅! 이야. 선물 받을 만하죠. 야, 그러네요. 예. 센스 있는 삼행시로 상품 받기도 성공! 문제를 풀며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박 2일로 캠핑을 즐기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캠핑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가 최초로 들어온 단지입니다. 제주 바람의 길을 연 동북 북천 풍력 발전단지. 자, 그 주변은 곶자왈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주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곶자왈에서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사운드 워킹 체험인데요. 자연의 소리를 온전하게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기기를 양쪽에 여기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관절 부분에. 헤드셋 줄까지 다 푸신 분들은 풍력 발전기의 부드러운 회전 소리와 곶자왈 속 자연의 소리들이 어우러져 내가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귀뚜라미 소리가 의외로 되게 크게 들렸고 이름 모르는 작은 새일 것 같은 새의 찍찍이밈 그런 것도 들리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미세하게 들리고 해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숲을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돌아다닐 때는 솔직히 제 다리로 걷는 소리, 풀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생각보다 그런 새 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되게 많이 존재했구나라는 거를 느껴가지고 되게 좀 숲 같은 숲인데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들어서 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 캠핑장에서는 업사이클링 활동이 한창이었는데요. 다들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라떼자루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포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되게 신박하죠. 새롭게 물통 주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짜잔! 세상에 하나뿐인 물통 가방 완성입니다. 디자인도 뭔가 힙하지 않나요?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캠페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희 체험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활용하고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면 쓰레기도 줄고 자원도 쉽게 고갈되지 이분들이 않겠죠? 또 자르고 남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작은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파우치인가요? 예, 파우치입니다. 그 일종의 새활용이 된 거네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뭐 분리수거는 하지만 뭐 만족스럽지는 않죠. 무심코 버려지는 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가져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을 느끼고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미어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에도 재생에너지가 빠지면 섭하겠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그릴로 바비큐 파티가 펼쳐졌는데요. 이야. 저렇게 먹으면 좀 맛이 다를까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거 누리는 맛있겠죠? 것들이 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서는 다 이제 랜턴 이런 거 다 챙겨오는데 우리가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텐트마다 켜진 환한 조명도 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그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불을 많이 켜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함께한 특별한 시간, 아리백 캠핑. 오늘의 경험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와,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충전도 하고 불도 켜고 무엇보다 맛있는 네. 바베큐까지 할 수 있다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네. 네. 자, 화면에는 그냥 재생에너지라고만 나와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잉여에너지입니다. 아. 자,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낸 후에 이 남은 전기들로 캠핑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아리백 캠핑이 풍력발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자, 이 ESS, 그러니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이것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손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보조배터리 하잖아요. 네, 보조배터리. 그것처럼 언제든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쉽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캠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 제가 전국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체류형 여행 콘텐츠를 통해서 이 제주의 자연과 또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늘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건강한 콘텐츠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제주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친환경적인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정정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주에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연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기자님. 이번 주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첫 소식은 아무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제주에서 개최한 것인데요. 이미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고 사실상 제주에서 이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것인데 그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고요. 그간 지체되고 있었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크게 관광휴양, 에너지, 또 의료 교육까지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서 다양한 의제를 다뤘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가장 좀 두드러지고 주목된 몇 가지 의제만 꼽아서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주의 숙원으로 꼽히기도 했었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게 됐다는 아주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면은 중증 질환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 중에서는 좀 최상위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47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제주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이게 전국을 11개 의료권역으로 나뉘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부각을 나타내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는 했는데 그간 제주는 서울 권역과 같이 묶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죠.
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류이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제주에서 이제 육지로 무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환자가 한 해에만 14만 명이 훌쩍 넘어섰고요. 또 유출되는 의료 비용도 2,400억 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행이 안 되니 일단 무조건 지정을 하라고 이제 직접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고요. 내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또 제주의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현장에서 좀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서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출입국 심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 관광객들의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제주항과 강정항에 이제 24대의 출입국 검사대가 있지만 이 전담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하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정항의 경우에는 많게는 1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요. 하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었겠고요. 또 아예 하선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례도 빈번했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은 하선에 투입되는 시간이 약 1시간가량 정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오래전부터 제주도가 요구해 왔었던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좀 금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네, 뭐 물론 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일각에서는 이번에 다뤄진 의제가 좀 철저히 사전에 준비되고 논의됐었던 의제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좀 의견을 내고도 있는데요. 당장에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슈였는데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언급할지 굉장히 주목됐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직접 요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즉답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시그니처 공약이라고까지 불리던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고요. 또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지만 정작 제2공항의 가장 큰 과제가 찬반 갈등 조정 문제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장 밖에서는 한창 이제 제2공항 반대단체의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일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제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앞으로 또 남은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불법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총 6,300억 원을 투입해서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추는 사업인데요. 이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약 7만 3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이 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준공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또는 편법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번에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불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지금 불법 사항이 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걸려있는 혐의만 8가지에 달했습니다. 뭐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뭐 제주특별법까지 이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절대 보전 지역에서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건이 있었고요. 또 매장 유산법에 따르면은 요 부지에서 사전에 지표 조사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누락해서 사업을 강행한 건도 있었습니다. 또 농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또 공유 수면을 점용한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도 이번 특별 조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불법 사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중단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참 뒷말을 좀 남기고는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위법 사안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지만 이게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 관련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형량을 정하는 조항은 있는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전례가 되면은 뭐랄까요? 이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좀 풍토가 조성될 것 같은 이런 걱정을 좀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제주도는 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또 사안이 위중한 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법 사안이 발견될지까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시 공간, 또 어떤 문화 공간으로 떠나볼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한라산의 설산을 비롯해 제주의 자연을 담아낸 사진전부터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까지 네, 남산 갔죠? 주말엔 지금 시작합니다. 원도심 유서 깊은 호텔 갤러리에서 상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본 경유하는 풍경들을 담고 골라서 이 전시 공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산 프로젝트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4곳의 자연 풍경을 담아 전시하고 있는데요. 장민승 작가는 이전 천일 동안 한라산의 설산을 담은 영화 오버데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제목 상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상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이기도 하고 상서로운 산이기도 한데요. 민속학자 무무병 선생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 이승과 저승의 그 사이의 공간 미어지뱅드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 한라산의 고지대, 아고산 지대라는 그 선작지밭이라는 그 지대에 특히 겨울 풍경이 그런 미어지뱅드와 가장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산이라는 곳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작별과 이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고 그윽하며 쓸쓸한 듯한 한라산의 겨울 풍경. 한라산을 찾는 산악인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를 더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진도 한라산하고 설악산이 같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산맥은 서로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 민족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제목은 한라산의 정상 높이를 뜻하는 1950m 이래서 1950의 제목이고요. 우측의 설악산은 1708m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높이로 이루어진 숫자가 제목입니다. 이 두 곳은 겨울에 유독 특별합니다. 이게 컬러로 찍혔지만 흑백처럼 보이는 흰 눈으로 덮여 있었을 때 이 흰 눈이 아주 많은 총천연색의 자연색을 다 이렇게 한번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다 모든 게 이렇게 단조로워지는 하지만 그 속에서 풍부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늘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 있는 한라산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상산이 바라보는 한라산,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일종의 이것들이 여행이 되셨으면 하겠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들을, 생각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계절에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에 이어 제주어 연극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는 연극협회에 소속된 7개 극단이 참가를 해서 연극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극단만 소극장 연극 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제주어 연극축제로 다시 4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어 연극축제에는요, 극단 이어도 예술공간 오이, 극단 정랑, 그리고 극단 돌딱, 이렇게 4개 극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로 30년이 훌쩍 넘은 연극축제인데요. 묵묵하게 소극장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의 진심 어린 무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앉으면 아마 침 튀기는 것도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의 숨소리, 배우들이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몸으로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배우의 연기하는 참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객도 연극 속에 들어와서 몰입하면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제주어 연극제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제주어로 담아낸 제주의 이야기들이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제주어 연극으로 창작되었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제주어로 각색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도 좀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어? 예! 다카코 얼마나 사람들 눈 맞춤을 많이 하신디. 알아진 대나 나 걷는 말인데. 아니 뭐 잘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나는 예, 르바님이 맡은 생각합니다. 제주어 연극대사, 잠깐 듣기만 해도 무척이나 정겹게 들리는데요. 저희 극단에서 준비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이라는 작품은 인기 캐릭터를 연기했던 연기자 동현이라는 인물이 준홍의 테일러샵을 찾아가면서 본인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상처받았던 내용들을 좀 치유하고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주어 연기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더 큰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소극장 무대에서 올려지는 제주어 연극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어떤 희열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대극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고 거기에 시너지를 얻어서 더한 연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좀 더 즐기면서 미친 듯이 활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옷을 기분 좋게 맞춰서 하나의 무대를 위해 매일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들. 그 무대와 함께 한다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듯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주어 연극제는요. 20일 극단 이어도로 시작을 해서 20일이 예술공간 오이, 24일이 극단 돌담, 26일이 정랑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주어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라산의 겨울설산과 그 안의 산악인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 사진전 상산. 재미와 감동,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제주어 연극까지 주말엔 놓치지 마세요. 네, 제주어 연극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소극장에서 활동하고 활약을 했던 배우들이 제주어로 다시 풀어내는 제주어 연극. 10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봤던 상산 사진전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라산의 설산과 제주의 풍경을 천일 동안 찍은 영화 오버데어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가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주의 날씨,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 1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대체적으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비가 그친 오후부터는 바람도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의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만조 시간대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주도 해안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침 최저 기온이요 16도 안팎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정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가을철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참 빨라서 10월도 벌써 이제 절반을 훌쩍 넘어서 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독감 예방접종이요. 네, 독감 예방 홍보대사신가요? 네, 굉장히 말씀 잘 시켜주세요. 네,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10월 말쯤까지는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노인과 어린이 같은 경우에 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이제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즐거운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말 건강하고 또 꽉꽉 채운 우리의 시간들로 풍성한 시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